흔들흔들. 조금만 기다려볼까? 평상시 하던 게 아니라서 조금 어색하긴 한데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38번. 자, 문장의 위치였어. 4번 여기에 들어간대. 여기에 문제지의 정답은 3번이고 우리 거는 네 번째 문장입니다. 자, 할게요. 자, interest, 흥미, 관심, 어디에서, 이데올로기는 우리말로 뭐 이념이라고 하죠. 그냥 이데올로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디에서의 이데올로기, 아이의 리터레처니까, 어린이들의 그러한 그 문학에서의 이데올로기, 이념에 대한 관심은 arise 한다. 자, arise가 자동사죠? 일어나다라고 happen하고 똑같아요. 네. 이따가 raise 쓰면 안 됩니다. 뭐로부터 나오냐면은 from a belief,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믿음 나오고 된 나오면 동격으로 봐야 되지. 자, 뭐라는 믿음? 아이의 문학의라는 형용사야. 알았지? 요 잘 봐, 스펠링. literary 하면 문학의라는 형용사야. 텍스트는 그냥 글이죠. 자, 아이들의 문학의 글들이 문화적으로 informative 하다는 거야. informative, 그냥 formative군요. formative 하면은 형성되는 폼의 형용사네요. 자, 문학적으로, 문화적으로 형성이 되고, 됐지? 이게 형용사잖아. 이게 1번이야. and 기점으로 이게 1번이고, 요 다음에 of importance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해가지고 of importance는 뭐가 된다? 한 단어로 important 형용사가 된다. massive 거대한 중요성에 있게 된다니까. 매우 중요하게 된다. 이거 만약에 massive까지 같이 쓰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massive가 아닌 형용사를 꾸며주는 이때는 부사를 써야 돼요. 이해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매우 중요하다라는 믿음이야. 어떻게? 교육적으로 부사, intellectually니까 지적으로 부사, socially 사회적으로 다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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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구조죠. 이런 믿음에서 나온다. 어쨌거나 뭐야? 문학적 글이 뭐다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퍼햅스 아마도 뭐든은 뭐뭐 이상이죠. any other text 즉 어떠한 다른 글 이상으로 그것들은 가리키는 게 요거였죠. 문학적 글들이죠. 그죠? 자, 이 글들이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됐어요? 자, as는, 여기는 뭐뭐한 대로. 알았지? 자, 그 사회가, 이시 가리키는 건 사회야. 사회가 바라는 대로 뭐가 되기를. 해석돼요? 다시. 사회가 되기를.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 대로 됐지? 또 똑같은 구조야. as, and, as 다 뭐뭐한 대로가 세 가지가 나와요. 또 그것이 보여지기를 다시 뭐라고? 수동태니까 보여지기를 바라는 대로 됐지? 그 다음에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그 자신을 사회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 투비 되도록 됐지? 그러니까 해석이 그러니까 그 사회가 드러내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드러내 이렇게 말이 우리말로 좀 어색하네요. 밑에 해설지 보니까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해석이 나와요. 맞죠? 드러나 있는 그대로 어떻게 요렇게 된다. 이 모양이 as 주어 동사, as 조동사, as 동사 이렇게 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대로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문학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not only 자 뭐가 유일한 원어 아이를 사회화시키는 소셜라이징 하면은
사회화, 소셜라이즈가 사회화다. 사회화하는 그러한 에이전트는 아니다. 동인이라고 나오는데 해설지에 동인이 뭐냐면은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야. 알았지? 도움을 주는 것이죠. 사회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문학이 유일한 건 아니다. 글이라는 게 유일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글 다음에는, 요 문장 다음에는 문학이라는 거 말고 다른 무언가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게 출제 의도였어요. 문학 말고도 뭐도 있다, TV도 있다 해서 TV 얘기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자, 아이의 삶에서 사회화시키는 유일한 동인은 아니다. 심지어 미디어들 사이에서도 라고 하는데, 4번에 그 다음 것이 TV다라는 얘기를 뭐라 하는지 보세요. 유일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데디아를 논쟁하는 게 가능한데, 오늘날 책의 영향력이, 자, 오버쉐도우 되어지고 있다. 자, 섀도우는 그림자로 가리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크게 가리다 이 정도로 해석하자. 그러니까 크게 가려지지, 매우죠. 베스틀리 광대하게 크게 가려지고 있다. 뭐에 의해서? 모양 보여요? 자, 여기 뭐라 했어? 책의 The Influence of the Book of Books라 했잖아? 근데 요거는 That of Television이니까, 요 대지 가리키는 것은 영향력이 되죠. 이렇게 대명사로 씁니다. 표현해 줄게요. 텔레비전의 영향력에 의해서 크게 가려지고 있다라고 논쟁하는 것은 가능하대. 그러니까 TV의 영향력도 상당히 크다란 얘기입니다. 됐어요? 네, 사회화 시키는데. 자, 근데 여기에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There is a considerable degree of interaction. 자, 얘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두 개가 다른 건 아니고 상당한이란 단어죠. 선생님 좋아하죠, 이 단어. 상당한, considerable, considerate란 단어가 뭐였지? 이거는 사려 깊은이었죠? 이거 쓰면 안 되겠네요. 상당한 정도의 상호작용이란 단어가 나오네. 어디? 두 미디어의 두 매체는, 하나는 책이었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지금 TV였습니다. 됐죠? 네. 이 문장의 위치도 중요해지겠네. 그치? 다시 여기까지 책 얘기한 거야? 문학 얘기한 거야? 여기까지. 알았지? 여기까지 3번까지. 여기까지 문학 얘기하고 그다음부터 TV 얘기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두 가지가 이질적인 게 아니라 뭐다? 상당한 상호작용이 있다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Many so-called, 많은 소위란 단어죠. 이른바라고 하면 소위 아이의 문학 클래식, 고전 작품이죠. 고전이라고 불리는 이런 책들이라고 하네. 많은 문학 고전 책들이, 그런 고전 내용들이 텔레바이스드 되어주기 때, 텔레바이즈 하면은 TV로 방영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TV로 방영되고 있고, 또 리설턴트, 그 결과로 생긴이란 단어래요. 그죠? 그럴싸하죠. 리설트의 형용사니까. 그 결과로 생긴 새로운 책, 그런 편집본들이 스트롱리, 강하게 서제스트 제시하고 있다. 시청한다는 것이, 이건 TV를 본다는 것이야. 맞죠? TV를 시청하는 것이 인커러지 한다고, 그지? 촉진시킨다고. 뭐를, 그 다음에, 네. subsequent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그러한 독소를. 그러니까, 여기에 discourage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 미안하다. 조금 시끄럽다. 수업이 지금 끝나가지고. 자, 우리가, 좀만. 우리가 생각할 때 TV를 보면 책을 안 읽을 것 같잖아. 근데 안 그렇대. 오히려 새로운 책들이 시청하는 것, TV 보는 것이 오히려 책을 갖다 볼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라고 나와요. 마찬가지로라고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자, 뭐가 책이 TV를 보라고 하고 있어? 마찬가지로 뭐가 이제 TV가 책을 보라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야. 연결어 요 두 개가 괜찮죠? 그래, 그 순서도 좀 크게 봐서 연결어 활용하십시오. 자, 아이들을 위한 텔레비전 시리즈가 뭐 하고 있대? 출판되고 있대. 그치? TV에 나오는 시리즈가 책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책의 형태로 출판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제목 볼게요. 아동문화 특징과 TV와의 상호작. 그치? 아동문화의 특징을 좀 많이 얘기했어요. 뭐 어떤 좋다라는 얘기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TV가 지금 뭐하고 있다? 상호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5번에 있는 요 단어가 되게 좋은 단어죠. 인터액션이란 단어가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글의 제목도 생각하고, however가 들어간 문장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했고, 원래 순서로 나왔지만 또 순서로 나올 수 있습니다. however랑 similarly 잘 보라했어요. 자, 일단 요거 하나 좀 끊어갈게. 미안해.